내가 준비할 동안에 바로 이 조팔순 양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. 바로 이 조팔순 부모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. 수고했어요. 아이고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이고. 이야. 잘하지요. 오늘 첫날이라. 근데 저희들은 첫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첫날이지만 저희들 여기 온 지 한번 일주일 됐어. 목이 다 쉬었어. 그래도 괜찮지나? 예? 그럼 오늘 수고하신 우리 최고의 우리 품바 이제 2일대 품바 우리 나춘세 선배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내가 이제 슬슬 또 공연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하다 못하다 박수 많이 주세요. 알았지요? 알았냐? 알았냐? 진짜로? 정말? 그럼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. 지금 거기 안 둔다. 박수 소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분 다 붙은 능가비세. 박수와 함성.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영종사가 좋다 해가지고 벚꽃 축제 왔건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날뻔해서 한 명도 없네. 그냥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그냥 찾아가거나 그냥 내치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깡통이나 시구마비라도 줘서 보내시오. 이 각성이야 벗으라고 불쌍하걸라
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. 오늘 박수를 치신 분들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수를 치더라도 집안에다 각방에다 팍팍 올려가서 쫙 하시고, 오늘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강방에다가 쓰리고에다 싹 맞아 돈 싹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. 그래도 이렇게 영영사까지 왔잖아. 그러면 박수를 많이 쳐야 돼 안 쳐야 돼? 에? 맞지? 근데 박수를 문드로 쳐. 안 쳐도 돼. 문드로 쳐. 손바닥 아프잖아. 그런데 나를 위해 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, 뭐냐? 건강을 위해서 치시라는 거야. 박수를 많이 치시면 뭐가 좋아? 오장육부가 다 좋아진대요. 우리 그때서 방금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히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. 맞아냐? 내 말이 맞으면 다시 한번 박수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연을 한번 슬슬 한번 들어가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촬영 준비.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많이 웃었지만 내가 여기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겁니다. 잘하다 박사 박사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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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쉬야. 어머님 아버님 나방에서 한 놈도 없네. 그냥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작은 조각을 그냥 내 침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깡통에다 꼭 시큰거릴 수 없어 보내시오. 이 팔순이 없어라. 박수 한번 주시구리. 노잣돈 하나만 돈도 막 여주기만 오늘 이 개뿔나 용서우리가 하나도 안 들었네. 하나도 안 들었네. 오늘 어떻게 전부다 어디 거지들만 왔나. 우리가 거지니까 전부 다 거지. 아니
그래 되면은 얘 깡통이다 그래도 노잣돈 좀 하라고 좀 줘봐! 좀 얼마나 좋아 아버님 아니 고맙소 아이고 아 색깔이 바뀌었는데 에? 아니 아버님 색깔이 바뀌었어 아니 그렇다고 이거 얼마나 좋아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뭐 이거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좀 배워 가만 있어봐 요거 줄게 누가 10,000원짜리로 바꿔줄 사람 없을까 에? 요거 줄게 어, 알았어 아 제 새끼 내보다 늦게 생겼는데 손을 드네 알았네 어, 알았어 야, 아이고 야 야, 나 잘생겼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예, 그렇지 아이고 마, 아이고 아이고 상담마마 해가 아니오이시다 좀 배워라 전부 다 알아요 빨리 넣어야지 자 바꿔줄게 얼른 그래 빨리 그래 빨리 하나 빨리 그렇지 자 이건 이 가정 지랄하겠네 씨발 내가 줄 줄 알았나 5천원을 갖다 또 돈 받으려 그러네 아이고 저 어떻게 그 입한테 돈 받으려 그래 승리 천만 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 아유 얼마 줘요 괜찮아 삼촌 아 진짜요 이거 주는 거 좋은데 쓸 테니까 줬다가 씨발 뺏으면 씨발 어떻게 3대가 망한다 이 새끼야 근데 사실 각선이 바닥에서 이래서 저랬어요 그러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저 농담도 좀 하고 깔깔짜 말도 좀 하고 또 막가리가 딱 들어가야 하지만 재밌어 안 그래? 맞지? 예 아버님 오늘 내가 악상을 해 오늘 내가 말할게 오늘 이 알았어 알았어 오늘 이랑 내랑 맘먹어 니가 오해해 알았지? 이게 어디서 뭐 내 장소 못 봤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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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씩 주문을 재원을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마무리 시시 갈랍니다 자 어디였어 바바스스나 사람이냐는 거 자고로 사람 속에 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치주시고 함성을 많이 주면 죽을 때 살도 못하게 하잖아 맞아 아니야? 맞지? 네? 시끄러운 식기 아니는 거 봐요 아버지 근데 아버님 고맙소 그래도 어떻게 이거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, 그래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야 그냥 계속 한번 줘봐라 야 나 지금 실세가 없다 지금 내가 옷 좀 벗어야 되겠다 야 보고 죽겠다 야 안 되겠다 옷 벗으려면 돼 내가 창 한 번 더 해드릴까? 에? 창 한 번 더 해드려? 한 번 더 해?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꿈물에 보물 같아 한 번 더 해? 박수와 함성! 알았다 그래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오면 노래 세 자락 하고 딱 당이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무슨 노래가 나오면은 동동 구루마가 나오면 전부 다 가 전부 다 그리고 뒤에 오신 우리 선배님하고 전부 다 우리 발목이 다 나오고 전부 뭘 팔았지 나는 제일 딱 팔아 팔 거 없어 나는 공연만 해 노래만 하고 에?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추워요 추워? 추우면 여기 하얀 줄을 밟으세요 밟으면 보일러가 딱 들어와요 더우면 발 뛰면 에어컨 나오고 화장실도 갈 안 가도 돼 왜? 의자에 구멍이 뚫려 있어? 그대로 앉아서 지발 땅대로 그냥 싸 누가 알아 할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단골이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창하고 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 자 차려 그러면 사랑하나 내 사랑하나 나도
네가 나와서 해봐라. 얼마나 힘든가. 앵콜! 진짜! 정말! 좋았어! 준비돼서 한번 다 가자! 하나 둘 줘! 안 미운 사례! 좋았어! 다 같이 박수! 헤이!
이야, 이제 좀 이제 직구석이 돼가 돼 이제. 이야, 아 그런데 가만 있어봐. 나는 깜짝깜짝 놀랐네. 아이고 삼촌, 아니 오 알아보자고 나 남자야 시끼야. 아니 이거 가지고. 이야, 아이고 이야, 좋았어, 괜찮아. 근데 삼촌, 오자마자 다리를 쫙 벌리지 말고 좀 오는 거 앉으면 안 될까? 응? 불안이 어떻게 된 게? 좌측으로 이렇게 쏠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쏠렸어? 남자는 좌우로 있지? 요게 두 마리 어디로 쳐도 싹 쏠려야 되면 좌측으로 쏠려야 돼. 그래야지 우측이 말고 좌측으로 딱 쏠리면 좌지. 그러면 좋아. 이건 요게 아니에요. 예? 맞잖아 이게. 요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해. 집 와서 먹지 말고.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갔더니 여기 어디야? 여기 달성시장.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뭐 쑥을 좀 살라고 거기 갔어. 갔더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얼마 받느냐? 쑥 한 바구니에 3,000원. 그리고 옆에 딱 보니 꼬들빼기 하나에 2,000원.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딱 오셔가지고 아주머니 그게 얼마예요? 그러니까 쑥은 얼마야? 그러니까 3,000원. 꼬들빼기는 얼마야? 2,000원. 그러면 꼬들빼기다 쑥을 쑥 잡으려면 얼마야? 그러니까 5,000원. 그리고 꼬들빼기에서 이렇게 쑥을 싹 빼버리면 얼마야? 그러니까 2,000원. 아 이거 이거 엄마가 열을 받잖아. 예? 영어씨요 아줌마. 아줌마는 집에 가서 남편이 쑥 빼면 좋겠어. 쑥을 쑥 잡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아이고 막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워버린 거야 여기에.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도 쑥 잡으면 도대체 어, 맞잖아. 아니요 맞아. 그러니까 시장 가서 있잖아 사실 때 우리 엄마들이 조금씩 팔잖아. 그럼 하나씩 사줘. 뭐 쑥 빼고 뭐 쑥 뭐 육고 뭐 하지 말고 알았지? 에이, 이것도 다 공부야 공부. 자 그래서 나 노래 한 곡 더 줘라. 야 한 곡 더 주고 그러니까, 자 그래서 쑥뿌리 형편 다 알아? 알았어. 자 박수. 야 잠깐만
대단하세요. 근데 무트를 이런 걸 주시면 아 새끼 버릇 나빠져요.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내 요거 말고 이제 북 갖다 놓고 같이 북하고 장군 같이 봄시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30초 정도만 시간 주면 박수 한번 주시오. 숨을 좀 숨이 너무 차서 숨 좀 그러지 말라고.